말하기도 안 되는 실내에서 매연이 풀풀 나는 투티스 코트의 머플러를 벗고 있는 문방구.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마치 화생방을 떠올리게 하는 그곳에서 열심히도 굽고 있다. 꼴랑해야 뽈뽈인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F800이나 큰 대형 오토바이보다도 더 신경 쓰면서 아직도 안 했나? 언제 다 할 긴데? 정비하고 있다. 어? 이거 언제 끝나지? 괜히 느릿느릿하다고 구사리를 준다. 굳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앞쇼바 오버홀을 해야 되겠단다. 꼴랑 뽈뽈이 만지면서 내가 준비해둔 연장은 다 쓸어갔다. 뽈뽈이 정비하면서 무슨 1급 정비 공장이라도 하려는 것 같다. 결국 훈수를 두다가 보다 못한 나는 직접 내가 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전 주인이 관리를 잘했던 것 같다. 보통 스쿠터류들 뿐만 아니라 정립식 포크 서스펜션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태반인데 오일도 비교적 깨끗한 게 관리를 좀 했었던 걸로 보인다. 깨끗이 헹궈준 다음에 새로운 오일실을 삽입한다. 삽입할 때는 망치질을 한다. 원래 더스트식이 아니고 빈건이야. 얘는 없잖아, 이 쇼바는. 근데 더스트실이 꼽힌다 하면 이 클립을 꼽으면 더스트실 조립을 뭐하는데? 포크 오일이 없으니까 비슷한 점도에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해준다. 뭐 이 정도 막쇼바는 포크 전용 오일 없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사기꾼과 기업인의 차이는 뭐다고? 없어요, 뭐. 어? 없어요, 뭐. 그래서 내가 지금 기업인이 아닙니까? 불을 꽂아야 되나? 신복 꼽는 구멍을 찾지 못해서 애먹고 있다. 13mm 어디 있어요? 앞 타이어나 좀 갈지. 엔진 만진 것도 아닌데 또 시동을 걸어본다. 폭주족의 모습이 그려진다. 부악부악. 하도 내 배터리 빼들어가서 막 쓰길래 뭐라 그랬더니 결국은 지 배터리를 새로 구매를 했다. 오토벳이다. 노랗다. 충전 안 해도 되는 배터리인데 충전을 한번 해본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순으로 배터리를 꼽아준다. 여전히 엔진은 만진 거 아닌데 시동을 한번 걸어본다. 잘 걸린다. 이번엔 구동계를 빼본다.
지난번에 교체를 해줬던 미션 오일을 다시 한번 빼어본다. 그때는 막 성 오염된 그런 상태였는데 충분히 세척을 마치고 다시 덮고 오일을 주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꾸정물이 나온다. 신기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새카맣게 나온다. 물론 여기에도 미션 오일 대신에 엔진 오일을 주입을 했었다. 도대체 비니즈 이건 언제 끝날 건지 잘 모르겠다. 다음 편으로 완결 지을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러하다.